모두들 털하입니다. 카카오 엔터에서 불법 유통 대응 백서라는 걸 계속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모르는 네. 분들 많이 계시지만 벌써 4차까지 왔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여기서 이게 피콕이라는 팀이 있습니다. 네. 이 피콕이라는 팀에서 7개월 동안 2억 8백만 건에 달하는 불법물을 삭제하는 성과를 거뒀다. 2억 8백만 건이요? 네. 야, 진짜. 그러니까 게시물 하나하나씩 봤을 때 2억 개가 넘었다는 거예요. 징하다 진짜. 네. 그죠? 근데 이게 한국이 아니고요. 전 세계입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글로벌 대응을 하고 있는 팀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지난 7개월 동안 활동 내역을 좀 보고를 한 이 대응 백서에 따르면 네. 3차 백서 대비 14배, 1차 백서 대비 88배 이상 증가한 그 성과를 거뒀다. 그렇죠. 네. 이게 성과라고 해야겠죠. 성과는 성과죠. 네. 슬픈 성과이긴 네. 하죠. 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많아졌냐. 그럼 그쵸, 갑자기 그쵸. 88배가 7배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네. 이게 파악하는 것들이 되게 촘촘해졌다는 뜻이에요. 걸러내는 걸음망이 촘촘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많이 걸리는 거예요. 예전에 비해서. 네.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불법으로 막 복제한다는 뜻도 있겠지만 정말 88배의 범죄자가 생겼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뭐 영어권 정도 일본이랑 영어권이랑 이 정도 보면 되지 않을까 중화권이랑 이 정도였다면 네네네. 아랍, 남미, 베트남 등 거의 전 언어권을 대상으로 국가발 대응 체계를 확립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늘겠죠. 그럼요. 네. 전 되게 놀랐던 게 아랍이랑 남미랑 베트남까지 동남아까지 다 보고 있으면 그냥 지구촌을 감시하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네. 이거 이분들 괜찮나? 러시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거기까지 갔군요. 네. 네. 그래서 되게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정말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시구나. 그렇습니다. 네. 카카오도 열심히 해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히 실질적인 성과도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세계 최대 불법 사이트 중 하나로 알려진 M 사이트가 있어요. M 사이트. 네. 이거 약자죠, 약자. 네. 네. 알려주고 싶지 않아. 여기에 운영자 3명을 특정을 하고 특정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일본에다가 같이 우리 공동 대응하자라고 제안을 했대요. 그리고 이제 행동을 법적 행동을 네.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 외에도 되게 많은 사이트들에 네, 뭐 예를 들어서 네. 중국의 L 사이트나 Y 사이트 이런 곳들에 그 운영자를 콕 집어가지고 이 사람 저작권 위반으로 우리 신고합니다라고 뭐 중국 법원에다가 서류를 제출한다거나 네네네. 해당 국가의 법원에다가 서류를 제출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계속 하고 있다고 해요. 각 나라별 법체계 안에서 싸워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데 거기에 지금 맞춰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제가 알기로 이 피콕의 담당자 이제 책임자분이 네네. 변호사신 걸로 알고 있어요. 어. 그러니까 법을 굉장히 잘 아시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법조인이시군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라틴 아메리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작권 의식이 아직까지는 되게 많이 올라온 상태는 아니에요. 네네. 나라마다 좀 차이가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피콕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니네 뭔데?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국가가 저작권 의식이 좀 낮으면 보니까. 그러면 저작권 해외 진행협회라는 게 있습니다. 네. 코아라는 곳이 있어요. 코아, COA입니다. 네. 여기서 공문을 보내는 거예요. 그 국가에. 그러면 보낼 때 예를 들어서 저작권 보호원이라든지 국가기관도 같이 동조해서 보낼 수 있으면 여러 개의 초소가 한 번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니네 뭔데라고 하려고 하다가 정부에서도 오고 뭐 여기저기서 많이 왔네? 이렇게 네.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거죠. 네. 이거 좀 문제인가 보다. 그렇죠. 문제의식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약간 국제사회에서는 은근히 생각보다 쪽팔림의 문제가 큽니다. 그런 그렇죠. 거 아시죠? 외교를 할 때 국제사회에서 쪽팔림하는 상황이 나오고 좀 가오가 상하는 상황이 나오면 여러모로 실제적인 불이익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그렇죠. 많거든요. 그 상황을 만들어주는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야, 니네 지금 되게 쪽팔린 거야 이거라는 움직임을 이제 다 같이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도 불법 웹툰 사이트에 대한 대응에 착수를 했다라고 네. 밝혔고요. 그리고 여기서 좀 중요한 거는 요 운영자 특정하는 게 왜 중요하냐. 네. 얘네들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려면 얘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워요. 네네. 그러니까 대부분이 해외에 서버가 있고 그리고 이 서버 운영사들한테는 돈을 내는 고객이고 그렇죠. 이 국가에는 우리나라의 시민인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협조를 잘 안 해줍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외국인이 신고를 해서 내국인을 잡아주세요라고 신고를 한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럼 이게 문제의식이 없으면 이게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는 경우 많아요. 많았었어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한국에서는 거의 한 7, 8년째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고요. 그죠. 아마 지난달에 아마 소식을 전해드렸을 거예요. 미국 법원에서 영장 발부해서 네네네. 그 운영자 잡았다. 그렇죠. 되게 좋은 소식이었죠. 네. 미국도 그렇게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도 이제 시작하는 단계니까 정말 어려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미국이 움직였어. 라는 것도 되게 좋은 시그널인 거예요. 맞아요. 미국이 움직였는데 당신들 안 움직일 거예요? 가 될 수 있으니까. 약간 협조해준 나라가 생기면 조금씩 편해지거든요. 네. 쉬워집니다. 게임을 풀어나가는 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 범죄, 불법 웹툰 유통이라는 범죄에 대해서 각 국가별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 노하우가 쌓이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맞습니다. 그 노하우를 이 백서를 통해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에서. 네.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거. 카카오에서 이건 되게 잘해주고 있고 감사하고 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카카오에서도 뭐 창작자분들이랑 보다 긴밀하게 좀 소통할 수 있게 우리가 이런 거 하고 있다라는 걸 좀 자세하게 소상히 알려드릴 수 있게 소통 창구를 개설해서 운영할 거라고 운영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예를 들어서 CP사들한테 지난해 7월부터 계속해서 저작권 보호 레터를 발송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총 100여 곳의 CP사의 600개의 독점 작품에 대해서 여러분 작품을 저희가 이렇게 보호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뉴스레터로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많이 이렇게 자랑을 좀 해야 필요가 있어요. 네. 우리 하고 있다 이렇게. 이게 왜 좀 어렵냐면, 그러니까 이게 그거잖아요. 그 김성모 작가님이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을 생략한다라고 하신 이유랑 비슷합니다. 네. 잡는 과정을 너무 소상하게 다 알려주면 네네네. 이것만 피해가면 새로운 방법이 생기는 거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네. 되게 중요하죠 그거. 네, 그래서 이거 이게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것들을 일을 하고 있는지 국지국지한 일들을 확인할 수 있고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직접 이해관계자한테 들려주고 있다. 그렇습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피콕을 총괄하는 이호준 법무실장님께서 올해는 운영자 검거를 목표로 국내외 수사기관과의 협업 그리고 불법 사이트 운영자 특정 프로세스 정립을 위해 힘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작가님들의 불법 유통으로 겪는 물리적, 정신적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좀 책임 의무를 다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얘기했던 내용들을 더 열심히 하겠다라는 얘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백서 나오는 거. 중요하죠. 이거는 이제 잡으려는 새로운 신생 플랫폼들도 이런 백서를 보면서 많은 참고를 하거든요. 네. 그리고 정책을 만들 때도 이런 네. 백서가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 불법도 연대를 합니다. 불법의 연대라고 하면은 어떤 식으로 하면 피해갈 수 있겠다라는 식의 네트워킹이 대표적인 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범법을 잡아내는 사람들 쪽도 연대가 필요한데 이런 백서들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되죠. 네.